이 안감의 그레이와 이 신발끈의 그레이가 우리가 흔히 보는 연한 그레이 컬러입니다. 그리고 이 어퍼의 그레이가 이 신발끈보다는 조금 진한 그런 그레이 컬러인데, 지금 이 어퍼에 사용된 그레이 컬러가 조금 오묘합니다, 이게. 이게 지금, 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오늘 리뷰할 거는 이 커리지 네이비 제품입니다. 나이키 에어조던 1 8호. 아시다시피 조지타운 대학의 컬러입니다. 이85 라인 같은 경우에 뭐 매니아 분들은 물론 잘 알고 있을 거고, 뭐 최근에 스니커 신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도 조던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은 뭐잘 아실 그런 제품인데, 1985년도 에어조던 그 초판 쉐입하고 디테일하고 가장 가깝게 만든 그런 라인입니다. 그 앞서 발매됐던 이 85 라인들 나이키 마케팅을 보면은 일반적인 그 레트로 오지 제품들보다는 조금 스페셜한 느낌이 있는 그런 라인입니다. 하지만 이 조지타운부터는 기존의 그 스페셜한 느낌보다는 나이키 에어조던 1 하이의 새로운 라인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나이키의 마케팅 때문입니다. 2020년에 나왔던 바시티레드나 작년에 나왔던 뉴트럴 그레이 같은 경우는 1985년에 처음 출시해서 스니커즈 시장에 판도를 바꾼 에어조던 1이 오지 실루엣을 재현해서 발매한다고 나이키에서 마케팅을 하면서 23,000종 한정 발매로 스페셜한 제품임을 강조했는데, 이 커리지 네이비 같은 경우는 MJ가 대학 시절 상대 팀이었던 조지타운 대학을 꺾고 우승한 걸 기념하는 40주년 기념 모델을 이 85 라인으로 발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그두 제품 같은 경우는 85 라인이 강조된 마케팅을 했었다면, 이 제품은 이85 라인보다는 이 컬러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강조하는 마케팅을 나이키에서 했고, 발매 수량 또한 이 제품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두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키에서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나 아니면 새로운 라인이 나올 때 자주 쓰던 그런 마케팅 방법을 활용을 한 거고, 얘는 이제 KO나 CMFT처럼 에어조던 1 하이의 새로운 라인으로 이85 라인을 알리는 그런 제품처럼 보여집니다. 앞으로 85 라인으로 콜라보도 진행을 할 거고, 오지 컬러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발매 시기도 뭐 지금처럼 1년에 하나씩 나오는 게 아니고 단축될 거고, 컬러도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제가 앞서 뉴트럴 그레이 리뷰하면서 의미 보지 말고 컬러만 보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품이 다양해지면은 이85 라인도 레트로 라인처럼 콜라보 여부나 컬러가 인기를 좌우할 겁니다. 그러니까 컬렉터 분들 아니고 실착용 조던 찾는 분들이라면은 85 라인이라고 해서 무지성 구매하지 말고 이 컬러가 내가 좋아하는 컬러인지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컬러인지 확인하고 구매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럼 이 조지타운 컬러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어퍼의 그레이 컬러 같은 경우, 지금 이쪽의 그레이도 마찬가지지만은 단순한 그레이 컬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그레이 컬러는 연하게 살구빛이 돕니다. 연하게 붉은빛이 있는데, 혹시라도 이 제품 지금 갖고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단순한 그레이로 보셨다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살구빛이 돌면서 색상 변한 듯한 텅하고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묘하게 연관성이 있고요. 오랜 세월이 흐른 듯한 그레이 컬러의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덩크로우 빈티지 제품 리뷰하면서 빈티지 컨셉의 제품들 같은 경우에 원색의 컬러가 뚜렷할수록 잘 살아있을수록 빈티지 컨셉이 배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 네이비 컬러가 다크한 네이비가 사용이 돼서 변색 용것 같은 이 텅을 부각시키는 효과와 함께 이 연한 그레이 컬러와의 확실한 대비가 범용성이 상당히 좋은 컬러 블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85 라인 같은 경우에 좀 길게 나오고 발볼이 좀 좁은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발볼 없는 분들 반업은 해야지 좀 편할 겁니다. 그리고 발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1업 정도 해야 되고요. 발볼 있고 발등도 높다 그러면은 그 이상 사이즈 선택을 하셔야 될 겁니다.